친하게 되면 기형아, 내 애기가 기형일까? 이런 게 가장 이제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그래서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임신 12주 때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고 16주 때 2차 기형아 검사를 한다는 거죠. 태아의 목덜미 두께도 재고, 그리고 이제 엄마 피로 이 간접적으로 태아의 건강 상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형아 검사라는 것은 모든 기형을 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제일 많은 기형을 알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다운 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 또한 가지는 이 신경관 결손증이란 질병이 있어요. 기형이. 요두 가지 보는 기형아거든요. 간접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80%. 그러니까 80%라는 얘기는 20%는 놓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형아 검사의 결과는 이렇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확률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험이다, 저위험이다 이렇게 확률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위험과 저위험의 기준선이 뭐냐 하면은 270분의 1이에요. 300분의 1이 나오면 저위험군이 되죠. 그렇지만 260분의 1이 나오면 고위험군 되죠. 그 기준이 270분의 1이고, 이렇게 270분의 1로 나눴을 때 80%가 발견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형아 검사에서 만일 고위험군이 나온다, 그러면 이 양수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양수 검사를 하게 되면 정확도가 한 99.9%로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뭐 35세 이상부터는 이제 고령 임신이라 그래서 이런 다운 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이 잘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양수 검사를 먼저 하라고 이제 권고는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훨씬 정확하니까. 그래서 양수 검사 먼저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양수 검사 하시면 거의 99.9% 정확하니까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도 양수 검사가 뭐 여러 가지 감염이나 뭐 태아에게 뭐좀안 좋다는 뭐 아무래도 침습적인 방법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좀 싫으신 경우는 일단 혈액으로 하는 기형아 검사를 먼저 하시고 그 결과를 보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양수 검사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